좀 이제 구체적으로 봅시다. 그러면 그 도덕경 42장에 나오는 도생일 도대체 일이 뭘까? 뭐 일이 생겨야 그 다음에 일에서 이가 생기고 삼이 생기고 삼생만물이 될 텐데, 그죠? 일이 뭘까? 자, 요거 맞힌 사람 우리 이제 일단 처음에 시상을 한번 할게요. 잠깐 보세요. 요거를 처음에 답하기는 힘들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요걸 약간 설명을 할게요. 일이 뭔지 몰라도, 뭐 이름을 넣어도 이래서 이가 생겼다고 그랬는데, 노자는 물론 이걸 몰랐죠. 근데 지금 와서 이해하고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요즘에 신문에 그 뭐냐, 반물질 얘기가 가끔 나오죠. 얼마 전에도 수소하고 똑같은 반수소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초기 우주에서요, 예, 물질이 생길 때 물질과 반물질이 거의 같은 양이 생겨요. 예컨대 전자라는 게 있잖아요. 전자가 생겼을 때 반전자가 생겨요. 쿼크가 있으면 반쿼크. 그러면 반물질은 물질과 뭐가 차이가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근데 그런 입자는 어떤 성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이제 질량이에요. 얼마나 무거우냐. 그치? 그러니까 물질과 반물질은 질량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자와 반전자는 질량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 스핀이라는 거 있는데 다 같아요. 딱 하나가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전하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 있잖아요. 전하. 여기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는 전하가 뭐죠? 마이너스 1이죠. 기본 어떤 단위가 마이너스 1. 근데 이제 양전자는 플러스 1인 거예요. 그렇게 생겼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일생이에서 2는 물질과 반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렇듯해요. 아직 1이 뭔지 얘기 안 했어요. 또, 곧뭐 거의 같은 순간인데, 뭐 이걸 우리가 보통 10의 마이너스 뭐몇승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그때, 근데 하나, 이거 재밌는 게요. 물질과 반물질이 완전히 1대1로 개수가, 이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그랬다면은 현재 우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질 입자가 반물질 입자보다 한 10억 분의 1 정도가 더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편의상 우리 반물질, 그러니까 반전자가 10억 개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전자는 몇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10억 분의 1이니까 하나겠죠? 그러니까 10억 플러스 1개가 있는 거예요. 초기에. 그런 비율로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초기에는 우주가 작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물질과 반물질이 충돌하겠죠. 근데 충돌을 하면 둘이가 전하가 반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방전이 되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질량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10억 개 해당하는 그 입자들이 뭘로 바뀌냐면 이게 다 빛으로 돼요. 뭐, 감마선, 아주 높은 에너지의 빛이 돼요. 예? 그러면 10억 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약간의 물질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왜냐면 약간 과량으로 있었으니까. 그게 남아가지고 현재의 물질 세계를 만든 거예요, 이게. 아우, 신기하죠? 만약에 초기에 물질보다 반물질이 약간 많았다 그러면 현재 우주는 반물질의 우주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보면요. 일생 2에서 2는 빛과 물질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빛과 물질. 여러분, 빛과 물질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점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뭐예요? 일단 물질은 뭐가 물질이에요? 이거 물질이죠. 여러분 몸도 물질이고, 우리 삼성전자에서 다루는 전자도 물질이고, 모든 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질량. 그렇죠? 뭐 질량하고 에너지 그러면 벌써 생각나는 게 있죠. 무슨 식이 생각이 나요? 응? 질량을 가진 물질 경우에 그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 그러면 이거잖아요. 이게 아인슈타인의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반전자, 뭐 쿼크, 뭐 뭐든지 간에 질량이 있으면 그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게 좀잘안 보이네, 그치? 있고요. 근데 빛은 여러분 물질하고 뭐가 달라요? 저 빛. 빛은 저거 질량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빛 입자는, 근데 이건 또 입자예요. 빛 입자인데 질량이 없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해.
자, 여기서 H는 상수지요, 상수. 여기서 플랑크 상수라 그러는데, 몰라도 돼.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뉴라고 표시한 게 이게 진동수예요. 1초에 몇번 진동하느냐. 그렇죠? 근데 빛은 파장이 길건 짧건 간에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같은 거리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파장이 짧으면 여러 번 진동해야 되겠죠. 그치? 여러 번 진동해요. 파장이 긴 놈은 진동을 덜할 거고, 그래도 같은 거리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놈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놈하고 어느 쪽의 에너지가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 좀 높아 보이죠? 진동수가 높은 게 에너지가 높아. 그게 그 식이에요. 그치? 상수가 있고, 그러면 위의 식도 결국은 저것도 상수가 있고 1차 식이죠? 저기에서 상수는 뭐예요? C제곱이 지금 상수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두 배면은 에너지 두 배고,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 요거는 물질에 해당하는 거고요. 밑에 식은 이제 빛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1생 2에서 2를 빛과 물질, 이렇게 나누면 모든 게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아, 1이 뭐겠구나, 좀 짐작이 되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이 물질에 집중해가지고, 물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둘로 나누니까 1생 2지요. 그두 개가, 두 종류가 뭐냐면, 쿼크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요. 렙톤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 이거 뭐, 처음 들으면 좋아요. 그냥 뭐, 배우려고 온 거니까, 오늘 뭐 하나 배웠구나. 야, 이거 쿼크, 렙톤. 굉장히 두 가지 아주 핵심적인, 기본적인 입자의 이름이구나. 예? 쿼크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렙톤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다. 근데 그 이름을 들으면서, 이게 학자 어원을 생각하면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렙톤 그러면, 아, 요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어. 가볍다는 뜻. 그렇죠? 여러분, 아, 무겁다. 중력은 그래비티죠. 그래비티. 붕 뜨는 거. 이거는 뭐죠, 영어로? 이걸 레비티라 그러죠. 레비티. 자기부상 열차. 이것도 매그네틱 레비테이션이라고 그러고. 레비티에 관련된 말이에요. 렙톤의 가벼운 입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우리는 보통 경입자라고도 이제 그러는데 가벼운 입자. 그러면 이제 쿼크는 아, 이거는 무겁다는 뜻이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쿼크에 무겁다는 뜻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 쿼크는 그냥 뭐 무작위로 붙인 이름이야,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랬냐면, 1960년대에 이제 겔만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요거 이제 쿼크라는 걸 제안을 하면서 이름을 붙여야겠는데, 이미 그때는 벌써 전자, 양성자, 중성자 뭐다 알려져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요걸 이제 뭐 이름을 붙여야겠는데, 하다가 자기가 옛날에 읽었던 제임스 조이스의 문학책에, Finnegan's Wake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온 게 생각이 났어. 아, Three quarks for Mr. Mark. 라임이 되죠? Mark, quark. 그래서, 우리 마크 대장에게 세번 뭐, 우리말로 지금 하면요. 막, 후라, 막, 만세, 만세, 뭐 이런 거예요. 야, 뭐, 소리질. quark. 아무 뜻 없이 이제 조이스가 썼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 아, 이거 갖다 쓰자. 그게 이제 굳어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할수 없이 우리는 이제 quark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을. 아, 중요해요. 그러니까, 1생 2에서 2는 우리 현재, 물질 세계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는 쿼크와 렙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쿼크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내 몸에는 뭐 어떤 쿼크가 있고,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차차 할 거고요. 오늘 일단 1생 2에서 2는 그렇게 볼수 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2를 이제 결론을 내야겠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기. 예. 에너지. 에너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건 에너지예요. 그치? 여러분 다 에너지 동의가 돼요? 조금 추가로 한번 볼까? 자, 에너지 좋긴 좋은데, 에너지라고 얘기해 놓고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이게 에너지일 수밖에 없구나. 조금 보충 설명 혹시 할수 있을까요? 보세요. 뒤에 가서는 물질과 만물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바뀌고, 빛으로 바뀌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바뀌는 것이 일이 될수 없겠죠? 그치? 일은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 총량이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 그 내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바뀌고, 그래서 나중에 뭐 지구도 되고 생명도 되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총량이 안 바뀌는 거에 대해. 근데 그러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무슨 법칙이라 그래, 그거? 질량 보존의 법칙. 근데 질량이라 그러면 이제 물질이 돼 생각이 나니까 그게 아니라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절대 깨갈 수 없는 법칙이에요. 확고하게 믿어요, 우리가.
그래서 에너지 보충, 아, 그러니까 역시 일은 에너지라고 봐야겠구나. 자, 지금 누가, 나는 일을 에너지가 아니라 이걸로 보고 싶은데 혹시 생각나면 얘기해 보세요. 내가 반박을 할게. 다른 건 넣어봐도 이게 안 돼. 뭐 빛이다. 빛하고 질량을 가진 물질하고 이게 이렇게 대립이 되는데. 그래, 에너지 틀림없어요. 자, 그러면 자연과학의 세계 1, 2권이 있는데 어때? 1권 원이에요? 2권 원이? 1권. 1권. 그렇지. 아무래도 1권부터 읽어야겠죠? 재미있으면 2권도 써서 봐요. 이건 있잖아. 끝날 때 또 한 학생 줄 때고. 오케이. 자, 깐즈 지금 오늘 중요한 거 배웠어요. 아, 우주가 처음 생길 때, 생길 때, 누군지 몰라도 일정한 양의 에너지를 줬어요. 그 총량이 얼마인지 우린 정확히는 지금 몰라요. 근데 그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철석같이 믿어요. 근데 그게 변하지 않아야지 우주가 팽창하면 어때요? 총량이 보존이 되면 결국은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겠죠? 온도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야. 온도가 떨어지게끔 우주가 발전해줘야지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힘들이 이렇게 이렇게 작용하면서 발전해서 현재 우주가 될 수 있어요.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아, 노자가 뭣도 모르고 그냥 도생일 그랬는데, 일은 에너지로 봐야 된다. 내가 동의가 되죠? 그럼 노자 보고 돈은 뭐냐? 그러면 이제 좀 얘기가 또 우리 과학하고 좀 다른, 더 깊이 있는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각자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삼색 만물 그랬는데, 그럼 삼이 뭐냐? 쿼크와 렙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삼을 만드는데, 자, 요 밑에 요 사진은요, 요거 지금 물질과 반물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어떤 빛입자, 빛이, 강한 빛이 가서 물질과 반물질 갈라져요. 전하가 다르기 때문에, 반대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고, 아, 요, 우리 여러분요, 오늘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갈게. 쿼크에는 여섯 종류가 있어요. 그 여섯 종류 이름 여러분 다 외울 필요도 없어. 렙톤에도 여섯 종류가 있어요. 근데 알고 나니까 그 좋지요. 만약 쿼크는 일곱 종류, 이건 다섯 종류, 그러면 이거 뭐 외기도 힘들고 그런데 다행히도 여섯 개, 아주 대칭성이 있어요. 자연에 참 대칭성이 있어. 여섯인데, 여러분, 그 여섯 가지 쿼크 중에, 우리 몸에 들어있는, 내 몸에 들어있는 쿼크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종류는 초기 우주에 생겼다가 막 사라져버려서 붕괴해버리고 없어요. 그럼 여러분, 내 몸에 있는 두 가지를 알고 싶어요? 사라지고 없는 네 가지를 더 알고 싶어요? 뭐, 하기야 없어진 그게 더 궁금할 수도 있지. 그래도 현실적으로 나한테 중요한 거는 내 몸에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오늘 알고 넘어갑시다. 그 두 가지를 처음에 이걸 제안했던 그 계열만이 업, 다운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아주 뭐 외기도 좋네요. 그렇죠? 위를 향한 업 쿼크, 화살표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업 쿼크, 다운 쿼크. 요거는 우리 몸에 들어있어요. 그거 알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렙톤에도 여섯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더 편리해요. 우리 몸에 들어있는 건 렙톤 중에 딱 하나만 있어요. 그게 뭔지 혹시 짐작이 가요? 전자겠지. 지금 가벼운 전자. 삼성전자, 현대전자, 그 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요, 우리 몸뿐 아니라 삼라만상, 이 삼라만상이 업쿼크, 다운쿼크, 전자로 구성됐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거 다 몰라도 그 정도는 좀 알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그게 3이에요. 삼색만물. 아, 업쿼크, 다운쿼크, 전자구나. 이렇게 봐도 좋은데, 근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요. 우주 역사에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업쿼크, 다운쿼크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것들이 조합을 해가지고 양성자를 만들고 중성자를 또 만들어요. 그리고 전자는 전자로 그냥 있고. 그러니까 삼색만물의 3을요.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차라리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보는 게 더 뭐 편할 수도 있어요. 전 그것도 맞죠?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요, 한 뭐 50년 전에는 당연히 예, 모든 물질의 궁극적인 입자가 뭐냐 그러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라 그랬고 쿼크는 제한된 거는 한 50년 됐는데 누구나 받아들여가지고 뭐 예컨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들어갈 정도다. 이건 한 1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는 확립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생들은 이제 배워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3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더 친숙한, 그렇죠? 우리가 겉에서부터 이렇게 파 들어갔을 때
더 친숙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보는 게 좋겠어요. 오케이? 자, 요 양성자에는요 업쿼크가 두 개, 다운쿼크 하나 이렇게 들어 있고, 중성자에는 업쿼크 하나, 다운쿼크 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쿼크가 세 개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근데 조합이 달라요. 2대 1이냐, 1대 2냐 이런 차이예요. 신기하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는 나중에 바깥쪽에 이렇게 원자핵, 양전하를 가진 원자핵을 둘러싸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원자들이 되고, 이 양성자가 몇 개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에 한 100가지 원소들이 있고 그 중에 한 20가지 정도가 모여가지고 우리 생명체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전체적인 좀 서틀이에요. 이건 또 뭐예요? 우리 천연기념물 204호 8색조라는 건데 8가지 색 집어낼 수 있겠어요? 난 아무리 봐도 8개는 잘 안 보이는데, 일단 등에 파란색, 배에 빨간색, 그 다음에 뭐 흰색, 검은 뭐 부리,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8가지 텐데, 8색조. 이게 며칠 전에 신문에 났죠, 한번. 이게 남해 쪽에 있었는데, 이게 이 동네, 서울로 어제도 지금 나타났어, 이게. 갑자기. 자, 이게 결국 음양 법칙이거든요. 그치? 음과 양이 다 균형을 맞추고, 이게 지금 원자가 그런 거예요. 양전하를 가진 핵, 음전하를 가진 전자,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서 원자를 만들고,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삼남한산이 된다. 자, 고갱이 이런 걸 전혀 모르면서 타이티에 가서 이런 사람들하고 살면서, 자,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우리는 어디로 가냐? 이런 그림을 남겼는데, 결국, 과학의 눈으로 이걸 이제 전부 다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핵심을 놓고 우리가 지금 자연과학의 세계를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행 막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예. 자, 에너지까지 나왔죠. 이제 몇 개 더 퀴즈 문제가 있는데 그거 맞추는 사람이 이제 우리 이원. 자, 삼색만물에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제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모여가지고서 뭐 더 복잡한 원소를 만들고, 무거운 원소를 만들고, 생명체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 중에 가장 기본되는 원소가 뭐냐? 그런 문제예요. 이거 먼저 풀이를 하고서 넘어갑시다. 이것도 역시 도덕경에 나온 얘기인데, 노자가 이랬어요. 상선약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좋은 선. 선도 뭐 상선 있고 하선 있는 모양이에요. 최상의 선은요, 아주 좋은 것은 물과 같다, 그 말이에요. 물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죠? 뭐가 있어요? 물은 일단 항상 낮은 쪽으로 흘러요. 그치? 낮은 대로 임한다, 그러죠? 이거 지나가면서 다 더러운 거 씻어내고, 근데 생명의 핵심이고, 물이 좋아. 그래서 이 노자는요, 너무 거기 심취해가지고, 태일생수라고 해서, 태초에 하나 딱 생겼는데, 물이다. 물이 생겨가지고, 그걸로부터 모든 만물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비슷한 생각이 서양에도 있죠. 뭐가 있어요? 우리. 예? 원소, 기본 원소가 몇 가지 있냐, 이걸 가지고 얘기할 때, 탈레스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물이, 물이다. 하나다. 물 하나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려고 그래.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나중에는 이제 사원소소들이 되고 바뀌는데, 예. 뭐, 재밌게도 노자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이해하고 보니까, 자연을 이해하고 보니까, 아, 물은 아니야. 이거 뭐겠어요? 자, 이거 시상인데, 물이 아니고 답이 뭐겠어요? 테일. 처음에 생긴 거는요, 우리 원소 입장에서 보면, 아까 물론 쿼크 이런 거 했는데, 그거 다 떠나서 일단 그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를 놓고 보면, 자연에 있는 한 100가지 원소를 놓고, 그 중에 제일 먼저 생긴 거는 뭐라고 봐야 돼요? 수소지, 그치? 수소. 그러니까 수가 아니라 수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탈레스나 노자는 그 물이, 수소와 산소가 결합한 H2O라는 걸 이제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서 그냥 중요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수소. 자, 근데 수소를 잘 이해하는 게, 과학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수소가 단지 그냥 먼저 생겼다는 걸로 그친 게 아니고, 우주에 가장 풍부해요. 가장 많은 원소예요. 근데 이걸 또 몰랐어, 인간이요. 불과 한 100년, 아직 100년도 안 됐는데, 이 시실리아 페인이라고 하는 영국서 하버드대학으로 유학 왔던 여학생이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태양, 별, 빛을 받아가지고
그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서 보니까 아니 수소가 가장 많은 거예요. 처음 알아냈어. 박사학위 논문에게. 근데 지도 교수들이 이걸 안 믿어요. 야, 그럴 리가 없다. 하늘, 태양을 보세요. 태양 저거하고 뭐하고 유사해요? 용광로에서 쏟아져 나온 철, 그거 비슷하죠? 야, 그건 철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수소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를 좀 양자역학적 입장에서 깊이 들어가서 이걸 이해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처음에는요, 양성자라는 게 있고, 전자가 마치 우리 태양 주위에 궤도 이렇게 하듯이 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 하이젠베르크의 소위 불확정성을 이란 게 있는데, 요거는 어떤 위치, 어느 시점에 어디에 있다, 요걸 정확히 얘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불확정성. 확정이 되지 않아. 언서튼하다 이 말이에요. 궤도 같이 얘기하면은 전자가 어디, 궤도에 있다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 순간에 어디 있고, 이게 예측을 할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양계에서는 그게 되는데, 이런 미시세계에 들어가면 그게 안 돼요. 불확정성이 있어. 이게 뭐 쉽게 이해하려면요. 전자가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여기 어디 있나를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쪼여야 되겠죠? 빛을 쪼여서 봐야 돼. 근데 작기 때문에 쪼이는 빛이 파장이 길어야 되겠어요? 짧아야 되겠어요? 굉장히 짧아야 되겠죠? 근데 파장이 짧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에너지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높은 에너지가 지금 빛을 가지고 요거를 봤으면 요거는 가만히 있겠어요? 딴 데로 움직이지. 어디 있다고 아는 게 힘든 거야, 이게. 불확정성 원리라 그러는데. 근데 이 노자가 또, 이거 불확정성 원리, 뭐 양자역학 전혀 모르면서 참에도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도가도 비상도. 무슨 얘기예요? 도가, 이게 도다.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그거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전자는 딴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참 되게 통하는 점들이 있어요. 수소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수소는 가볍고 제일 먼저 생긴 원소예요. 근데 자 우리 이제 삼라만상을 이렇게 보면요, 보면 하늘에 이제 별들이 많은데 천장지구 이게 또 도덕경에 나온 말이에요. 천지가 장구하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멀고 뭐 까마득하다 이거예요. 근데 까마득한데 여기 있는 별들을 가만히 보면 많은 별들은 우리 태양 같은 소위 주기혈성이고. 여기 오리온 있죠? 오리온 좌 있고, 여기에 약간 붉으스름한 별이 있는데, 요게 유명한, 요거 한번 누가, 혹시 알아요? 들어봤어요? 적색 거성인데, 요거, 요별 하나, 개개 하나 별의 이름은 혹시? 아크트루스. 아, 아크트루스는 좀 밝은 별이고, 요거는 그냥 밝은 게 아니라 붉으스름해요. 적색 거성이라고 그랬죠, 지금? 혹시 이름 들어봤어요? 시리우스는 요거예요. 밤하늘의 제일 밝은 별, 요 시리우스고, 적색 거성은 요건데, 사지선 다로 할까요? 시리우스, 벌써 시리우스. 아크트루스. 태양. 베텔기우스.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베텔기우스라 그러는데, 요게 적색 거성. 우리가 볼수 있는, 쉽게 볼수 있는 베텔기우스예요. 요거를 영어로는요, 베텔기우스라고 안 그러고, 비틀주스라 그래. 비틀, 예? 그를 짜가지고 만든 주스, 비틀 주스라 그러는데. 베텔기우스, 같은 거예요. 자, 이게 붉으스름하고, 이거 나중에 이제, 이런 데서 우리 몸에 들어있는 대부분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소, 탄소, 질소, 마그네슘, 뭐, 철까지. 그래, 중요해. 이제 이 원소들이 만들어진 과정을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주 홍황, 이건 이제 천자문에 나오는 얘기죠. 네. 자, 이게 참좀 멋있는 사진인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미국의 유타주에 캐니언랜드 내셔널 파크라고 있는데 거기에 동굴에 들어가서 밖을 봤는데 어휴, 이 은하수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주피터, 예? 제우스죠. 이 태양계에서 가장 큰 목성이 탁떠 있는데 여기서 질문이 그거예요. 이세 천체, 뭐, 이 천체, 또 지구, 세개 중에서요, 여러분, 어느 거하고 어느 거가 유사하고 어느 거가 좀 특별하겠어요? 원소 면에서. 네? 수소의 우주, 뭐의 지구? 지구에는 뭐가 풍부하다고 봐야 돼요? 수소와 달리? 산소예요, 산소. 자, 보세요. 이거 암석이잖아요? 암석. 이거 다 산소예요. 산화 실리콘. 그렇죠? 산화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고.
이 바깥에 가면요, 이거 전체, 이 천억 개별, 이게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이에요. 산소 거의 없어요. 주피터 마찬가지. 그죠? 이제 지구에 오면 드디어 산소가 풍부해요. 이게 산소를 가지고서 이 생명 현상이 돌아가고, 그렇잖아요? 이걸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약간 생명 얘기를 잠깐만 합시다. 자, 그러면 일생이 이생삼인데, 아까. 요거를요, 우리 생명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은, 뭐, 수소가 제 원자번호 1이니까, 수소를 1이라고 볼 수 있겠고, 수소를 통해서 2, 2가 뭘까? 2는 이렇게 염기쌍, 그렇죠? 쌍이죠? 2죠? DNA 이중나선, 2잖아요. 이중나선을 이제 이해하고 보니까, 요게 결국 두 가지 가닥이 서로 마주오면서 서로 상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요게 지금 생명의 아주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일생이. 요 DNA 이중나선. 이걸 통해서 생명이 생기는데, 이 생명의 그 패러다임을 우리가 보통 센트럴 도그마라고 그러죠. 중심 원리. 이건 뭐냐면, DNA에 들어있는 그 유전 정보가, 이거 ATGC의 그 순서잖아요. 유전 정보가 RNA를 이제 거쳐서 단백질을 만든다. 그 세 가지 생체 고분자. 요거에 지금 핵심이에요. 생명의. 이게 3이야. 아, 3이구나. 이래가지고, 요런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생명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크게 분류해보면요. 요게 또 세 가지야. 재밌게도. 하나는 박테리아, 그죠? 세균이라고 그런 거. 우리 몸에 들어있는 대장균 등등에서 박테리아라는 게 있고요. 아키아라는 게 있어요. 고세균. 요 세균하고 좀 달라요. 좀 특별한 상황. 뭐, 펄펄 끓는 물에도 있고, 뭐, 환경이 달라.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식물, 뭐 곰팡이, 저 버섯, 또 뭐 사람 이 다 포함해서 요거는 유캐리오트라 그래요. 진핵생물. 요쪽에 두 개는요. 요거는 프로캐리오트예요. 세포 내에 핵이 없어요. 이런 게 더 많아요. 더 중요해. 그리고 핵을 가진 것들이 있는데 요 중에 이제 뭐 동물, 식물이 있고 쭉 해서 인간이 여기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크게 보면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 그죠? 자, 이걸 이제 이야기 되는 거예요. 이게 쭉 발전해가지고, 발전해서, 예, 뭐 식물이 있고, 식물이 광합성 하는 걸 가지고 또 우리 동물이 먹고 살고, 또 쭉 발전해가면서, 뭐 이렇게 두 발로, 억지로 두 발로 서 있는 동물도 있고, 자연스럽게 서 있는 호모 에렉투스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이 자유로워가지고, 예, 도구도 만들고, 망원경 만들고, 현미경 만들고, 여러분 또 이렇게 필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명을 발전시키고 문화가 발달하고 그래서 이렇게 철학자가 나오고 과학자가 나오고 뭐 종교가 나오고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전체에게 이제 틀이에요.